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특별하다는 거지? 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어떻게 명사가 형용사 하다는 거야? 어떻게 명사가 형용사 하다는 거지? How is 명사 형용사. 다시 한번요. How is 명사 형용사. 네. 이거는요. 사실은 대단한 패턴이라기보다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How 형용사 is 명사. 이 어순은요. 명사가 얼마나 형용사하니? 라는 문장이거든요. Right? How deep is your love?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How deep is your love? 가 사실 방금 말한 패턴이고요. 이거랑은 달라요. 오늘의 패턴은 how is 명사 형용사. 어순이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방금 how deep is your love? 이거는요. how가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사랑은 깊은가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배우는 how is 명사 형용사는요. 여기서 how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라는 말투가 되는 겁니다. Yes. 자,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느낌 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문을 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Of course. 네. 자, All you have are 예문들 in your pockets. 그렇죠. 하나씩 다 넣어놓으세요. 요거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간다. 뭔가 반박하고 싶은 뉘앙스를 좀 띄는데 한번 볼게요. Okay. 어떻게 인생이 공평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공평하다는 거지? How is life fair? 그래서 명사는 life, 형용사는 fair. How is life fair? 그렇죠. 그 얘기는 life is unfair, okay?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패턴으로 How deep is your love? 이 순으로 바꾸면 How fair is life?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life가 fair한데, 얼마나 그런데? 라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Right, you're just asking a question. Yes, right. 그래서 의미가 달라져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야, 어떻게 그게 다르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빨강색이고, 요거는 약간 로맨틱 빨간색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게 달라? How is that different. Uh-huh. How is that different?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반박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How different is that?이 아니에요. Alrigh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 색이 네가 가진 거랑 조금이라도 달라? 내가 봤을 땐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어떻게 이 색들이 조금이라도 다르니? How are these colors any different? 네 것과 From yours. How are these colors any different from yours? 네, 얼마나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다른 거냐? 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Yeah. 그래서 어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순 조금만 바꿔도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Yeah. 선생님, 네? How is this book so amazing? 감사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신 겁니까? Yes.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how is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명사가 형용사하다는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네, 오늘의 여덟 단어 가볍게 짚어볼게요. 현대적인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modern입니다. modern이 아니고 중간에 r 발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modern. 이거는 약간 외래어로 들어와서 modern이라고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렇죠. 네. 하지만 ma가 돼야 됩니다. modern. Yes. Right? 자, 다음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죠. art piece입니다. 얘는 셀 수 있나요? Yes. Okay. 원래 art 자체는 셀 수가 없는데 그 작품 하나하나로 볼 때는 piece를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 do you have many art pieces at home? Well, I don't know. It depends. I'll take that as a no. 자, 다음은요. 흘리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물을 흘리든 뭘 흘리든. 네, spill. Spill some milk. Spill some water. 그렇게 하죠. 그렇죠. But there's also a lot of modern art where painters spill paint. On the canvas, right? It's beautiful. That's called art, okay? Yes. 네, spill 하는 건요, 과거로 할 때 ed를 붙여도 되고요. Spilt 라고 해서 lt로 쓰셔도 �니다. 맞아요. Right. It's similar to dreamed and dreamt. Right. Yes. Yeah. 자, 다음은
캔버스 천을 뭐라고 부를까요? Canvas입니다. 어? 천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는군요. 네, 안 써도 돼요. Canvas 이미 의미가 아니고 이미 천으로 생각하면 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거. 이게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메뉴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판이란 단어는 따로 필요 없이 맞아요. 메뉴라고 하지, yes, 그렇죠? Yes. 자, 다음은 무작위에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건 외래어로 좀 쓰죠? 네, random. Maybe, you know, spray some random stuff on the canvas. 아. Or, wow, that's really random. 그렇죠. 이걸 정해놓거나 특정한 것이 아니다. Yeah. 자, 다음은 예술 작품 뭐라고 하죠? Artwork. 오, 아까 전에 art piece가 있었는데 이번에 artwork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희한하게 셀 수가 있어요. Yeah. 그래서 원래는 또 work라는 단어도 복수로 못 쓰는데 artwork는 복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Yeah. Yes. 자, 다음은 전달하다. 네, convey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네. 네네. 이제 좀 뭔가 말을 deliver 하거나 의미를 deliver 하거나 yeah. express 하거나 yeah.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What message 표현이죠. are you trying to convey? What is the painter, what meaning is the painter trying to convey? 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독특한. 네, unique입니다. 아이의 강세가 갑니다. Yes.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본 적이 있다.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시제 쓸까요? Have PP. Have PP.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쵸? Have PP. Have eaten, have tried. 뭐 해본 적이 있다. Yeah. 근데 만약에 어디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I have gone there 이라고 쓰나요? Oh, not really. That's a little bit awkward. You would say have been to. 맞아요. I've been to Canada. Oh, have you? Yes, I used to live there. Sometime. 그렇죠. 알아요. Have you? No, not yet. I've been to the States though. Yes, we know that. 네, 저 살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만들어 볼게요. 난 순대를 전에 먹어본 적이 있어. 나는 순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 I have tried 순대 전에. before. I have tried 순대 before. 세레나 선생님은 순대 매니아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선생님 매니아까지는 아, 아니죠. 그때 많이 먹던데. Okay. 자, 두 번째. 우린 로마에 가본 적 있어. 우린 가본 적 있어. We have been to 로마에. Rome. Mm-hmm. We have been to Rome. Yes. Roma 아닙니다. 네. Rome 쓰시고요. 참고로 I have gone to 이래버리면 지금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실수하지 yeah.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각각의 명사. 명사 각각 어떻게 쓸까요? Each 명사. Each 명사. 아, each 명사. 네. 이렇게 단수 명사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브레이크 패드는 $10입니다. 자동차 부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각의 브레이크 패드는 $10다. 어떻게 해요? Each brake pad is $10. Each brake pad is $10. 네. How many brake pads are in a car? Well, 잠깐만요. It depends인데요. Oh. I would say 4. Oh. To 8. Wow, really? 아니에요. 4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지금 순간 헷갈려가지고 양쪽에서 잡나? 아니죠. Guess you don't know 아니에요. that 4예요. much 4, about cars. 4, 4. okay.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네. 각각의 챕터는 다른 문법 규칙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챕터가 다 다르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비동사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 일반 동사하고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챕터는 커버합니다. Each chapter covers 다른 문법 규칙들을 different grammatical rules. Each chapter covers different grammatical rules.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형용사하게 들리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다. Sound 형용사. Sound 형용사. 네, 이거는 진짜 어떤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들어봤더니 어떤 느낌이 든다. 이렇게 yeah.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운드가 일반 동사니까 뭐 과거형은 sounded 그리고 삼칭 단수면 sounds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와. 그거 엄청 신나게 들려.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무슨 뭐 theme park 같은데 새로 생겼나 봐요. 막 얘기를 하니까 오. 그거 들어보니까 엄청 신날 것 같은데? That sounds super exciting. That sounds super exciting.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 그 음악이잖아. 굉장히 들었더니 우울하더라고. 뭔가 음이 되게 우울했어. The music sounded depressing. The music sounded depressing. 네.
뭐 약간 이런 음악인가요? But, 선생님, that's your theme life music. What is that? What was that? 뭐였죠? What is it? Romeo and Juliet, right? Oh, yes. Yeah. Uh-huh. 아무튼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Al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and pencils. Let's start writing. 자, 오늘의 어순영작 갈게요. 세리 하나부터 출발할게요. 너 현대 예술 작품들 본 적 있어? 캔버스 천에 페인트를 흘려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더라. 자, 너 본 적 있니? Have you seen? 그 현대적인 예술 조각들을? Those modern art pieces? 난 페인트를 흘릴 수 있어. I could spill paint. 캔버스에. On a canvas. 그리고 그걸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어. And call it art. Have you seen those modern art pieces? I could spill paint on a canvas and call it art. 네. 세리아는 목소리를 못했네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sarcastic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Yes. 네. 자, 그랬더니 마유가 예술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뒤에 숨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자, 예술은 단지 네가 보는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야. Art isn't just about what you see. 뭔가 특별한 게 있어. There's something special. 그 뒤에. Behind it. Art isn't just about what you see. There's something special behind it. 네, 그랬더니 세리아나가 그래도 다수가 그냥 불특정한 모양이랑 색뿐이잖아. 그게 어떻게 특별하다는 거야? 자, 하지만 그것들의 엄청 많은 것들이 But so many of them 그냥 무작위의 모양들과 색들이야. Are just random shapes and colors. 어떻게 그게 특별해? How is that special? But so many of them are just random shapes and colors. How is that special? 자, 이렇게 했더니 마유가 각각의 예술 작품은 그걸 만든 예술가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자, 각각의 예술 작품은 전달해. Each artwork conveys 독특한 이야기를 a unique story 그 예술가에 대한 about the artist. Each artwork conveys a unique story about the artist. 네, 이게 단수다 보니까 conveys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Uh-huh. 3인칭 단수입니다. Each artwork. 자, 마지막으로 세리아나가 아, 듣기만 해도 복잡하다. 난 그냥 가서 영화나 봐야겠어. 자, 그건 너무 복잡하게 들려. It sounds too complicated. 난 그냥 갈 거야. I'm just going to go. 그리고 영화를 볼 거야. And watch a movie. It sounds too complicated. I'm just going to go and watch a movie. Bye! I don't know anything about art. 네,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complicated. 요거는 좀 부정적인 걸로 많이 쓰게 되죠. Yeah. 굉장히 복잡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의 약간 긍정적인 단어는 좀 complex인 것 complex. 같아요. But it really depends on how you say it, yes, right? Yes. Yeah. 네. Oka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Have you seen those modern art pieces? I could spill paint on a canvas and call it art. Art isn't just about what you see. There's something special behind it. But so many of them are just random shapes and colors. How is that special? Each artwork conveys a unique story about the artist. It sounds too complicated. I'm just going to go and watch a movie. 현대적인 modern 흘리다 spill 무작위에 random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어떻게 명사가 형용사하다는 거야? How is 명사 형용사?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뭐뭐 해본 적 있다. Have PP. That's all.